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앞에 바로 선 이유는 봄 하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추천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유즈라는 브랜드의 스테이 포에버 오체 향수입니다.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유즈 브랜드에서 주신 제품이에요. 제가 2주 정도를 계속 혼자서 써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2주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썼고 그리고 지금도 잘 쓰고 있고 너무 만족을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진짜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냄새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막 백화점 1층 가면 숨 참고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되게 냄새에 민감해서 향수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승무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훈련생으로 이제 회사에 처음 갔는데 향수가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온 날에는 벌점을 받는 뭐 필수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약간 자연스럽게 향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약간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선호를 합니다. 향수니까 일단 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향은 머스크, 앰버의 향이어서 포근하면서도 고혹한 느낌도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 베티버, 약간 상큼한 그런 오렌지 향이 아주 미세하고 상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자꾸 잘 어울려져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고체라고 해서 엄청 꾸덕한 제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핸드크림보다 아주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근데 더 놀라운 건 발림성에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핸드크림 바르는 수준의 제형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보시면 완전 핸드크림이에요. 생긴 거는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핸드크림 같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그냥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What's in my bag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수를 가지고 다니진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크니까 이따시만하게 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미니백에도 가볍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만족을 해서 제 친구가 타항공사의 승무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3월에 생일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걸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향이 뭔지 몰라도 너무 약간 호불호 없을 정도로 좋은 향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또 기내에서 그냥 파우치에 딱 넣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반팔 니트입니다. 너무 이쁘죠? 뭔가 봄 하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색깔이 미쳤어요. 색감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약간 소라 컬러인데 너무 이쁜 그냥 봄 그 자체의 컬러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 제품은 화이트랑 칠블루라는 컬러의 네이비 톤의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게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소라 컬러를 골랐습니다. 기장은 약간 크롬 느낌의 살짝 짧은 길이고요. 아하지 않게 살짝 어깨 쪽에도 이런 퍼프 디테일이 있어요. 저는 S 사이즈로 샀고요. 좀 넉넉한 느낌보다는 제 체형이 좀 피트하게 잘 맞는 그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는 좀 따뜻하고 좀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울분방 소재예요. 이 제품은 제가 봄이 되는 순간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매일매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날씨가 더 더워져도 이거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딱 즐겨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씨가 풀리면 바로 이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청바지예요. 자체 제작 상품으로 그레이시 1자핏이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그 랩느 모델분이 정말 몸매가 워낙 좋아서 뭔가 저 옷을 내가 입는다고 저런 모델 핏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긴가민가해 하면서 샀는데 진짜 핏이 너무 이쁩니다. 뭔가 모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몸매보다는 좀 더 이쁘게 핏을 잡아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가 하이웨이스트 미디 기장이어서 좀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물씬하게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밑단도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서 발목이 되게 예뻐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입자마자 바로 쇼파에 앉아서 흑청 컬러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만족을 했고요. 컬러는 이거는 그레이시 그레이 컬러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어떤 상의와 함께 매치를 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몰랐는데 안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할 때는 별로 상세 페이지를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몰랐는데 입어보니까 여기 밴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밴딩이 들어간 줄 모르는데 딱 안쪽에만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편안했고 청바지지만 뷔페 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거는 제가 바지가 해질 때까지 입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바로 셔츠입니다. 이거는 마시모드티에서 구매한 포플린 셔츠인데요. 이거는 완전 디테일 디자인적으로는 완전 기본 셔츠예요. 근데 소재랑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면 100% 소재인데 살짝 광택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포플린 원단이라는 게 어떤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광택을 낼 수 있게 만든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100%지만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화이트였으면 그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베이지, 살구, 약간 그런 오묘하게 예쁜 컬러인데 이 컬러 덕분에 소재의 그 광택감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입자마자 바로 반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M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것 같아요. S 사이즈로 살 걸 했나 싶기도 해요. 소재랑 색감 말고는 그냥 진짜 기본이어서 되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도 셔츠예요. 이번에는 블루 셔츠입니다. 좀 달라요. 여기에 이런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컬러가 가까이서 보니까 네이비 컬러네요. 제가 블루 셔츠도 진짜 많은데 이 이니셜 하나가 너무 예뻐서 바로 샀습니다. 사이즈는 완전 오버핏 사이즈예요. 남자친구 옷 빌려 입는 느낌처럼 퍼프스를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입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날씨 좀 풀리면 이 블루 셔츠에 화이트 팬츠 하나 입어주고 스니커즈에 공원 딱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은 블라우스예요. 퍼프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올해 2021년 SS 트렌드 중에 하나가 퍼프 슬리브잖아요. 근데 이건 뭐 과하지 않게 살짝 퍼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살짝 쿵 따라가주는 느낌으로 시도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는 좀 광택감이 많이 느껴지는 옷이고요. 시접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이런 셔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쉬폰 느낌도 납니다. 이거는 컬러가 화이트랑 이렇게 베이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화이트는 확실히 비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살색 브래지어 위에 입었을 때 살색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실루엣 전체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은 좀 안전하게 슬리브리스를 제대로 입고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닌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맥에서 블러셔를 구매를 했습니다.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매트 피치 제품이고요. 컬러는 좀 11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코랄 느낌이 나는 매트 피치라는 컬러를 골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크림 블러셔를 써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바르자마자 막 내가 열심히 공들인 베이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항상 가루 타입의 블러셔만 사용을 해오다가 이거는 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한 블러셔거든요. 보면 되게 광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안에 베이스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제가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발라줬는데 제가 열심히 다져놓은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잘 발렸고 발림성, 발색력 다 좋았어요.
그리고 지속력, 확실히 크림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다만 마스크로 지워진 블러셔는 다시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가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한번 묻혀주고 이걸로 톡톡톡 다시 두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쿨 둘 다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차분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피부톤을 확 밝게 비춰주는 뭔가 형광등을 딱 킨 느낌?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입니다. 애나더 스토리에서 구매한 후믈레 가드 샤워 오일입니다. 샤워 오일이 조금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클렌징 오일의 바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처음에 썼을 때는 뭐 이런 제품이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매장을 나와서 좀 돌아다니는데 손이 하나도 안 건조한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어머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향은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후믈레 가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머스크 플로럴 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이거예요. 메종드떼에서 나온 드레스 퍼퓸입니다. 페브리즈랑 다른 점은 향이 정말 좋다. 그리고 48시간 지속력, 진짜 지속력이 진짜 갑이고요. 그리고 정전기 방지, 그다음에 탈취 효과, 네, 뭐 이런 거는 페브리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정말 지속력이랑 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8가지 향이 있었거든요. 8가지 향이 다 좋았어요, 솔직히. 시향을 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는 스모키 헤링본, 하나는 소일 투 소일입니다. 스모키 헤링본은 스모키한, 우디한 향이에요.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남자분들 방에 써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이거는 진짜 꽃시장 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시폰 커튼도 있고 소파도 천, 패브릭 소파고 또 막 친구 옷장 이 안에다가 다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룸스프레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뿌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머그찬이에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 제품을 너무 갖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든이라는 강화도에 있는 카페예요. 제가 거기를 제 남편이랑 같이 놀러 간 적 있는데 이 머그잔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거 판매하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거 판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둘 다 시무룩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에 몇 달 전에 이거를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한다, DM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DM을 보냈어요.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고 이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도자기 재질이 확실히 느껴지고 색감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진짜 아끼면서 쓰고 싶은, 깨지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아 근데 이게 손잡이를 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자체 너무 예뻐서 따로 안 달았는데 추가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걸 담으니까 이렇게 손도 못 닦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상업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유니크함, 희소성 이런 점에서 뭔가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모빌이에요.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지만 제가 커피룸에 모빌을 하나 걸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룸투어 영상에서 커피룸 인테리어를 한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되게 들어가면 휑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더 꾸며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모빌을 달아봤습니다. 덴마크의 플랜스테드라는 모빌이에요. 이 검정색 볼이랑 빨간색 볼의 이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희 커피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걸 딱 걸어줬는데 이게 모빌이 살짝살짝 움직일 때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왜 애기 방에 모빌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명상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모빌이 천장에 다는 거니까 되게 설치 과정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사못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푹 박아버려서 걸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엄청 간단해서 되게 놀랐고 모빌이 또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서 떨어졌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신박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그런 인테리어 소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모빌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즘 구매한 봄을 맞이해서 구매한 몇 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